이게 또 희한하게 살짝 비스듬하게 있단 말이야, 이 스포이드는. 스포이드가 병에 쏙 들어갈 것 같다고? 아, 여기! 안 들어가져요. 어? 아, 이건가? 아! 아! 대박! 으야. 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정도면 뇌절이 아닐까 싶은데 A Little to the Left, 이 제작진들이 돈맛을 좀 봤는지 DLC를 계속 내고 있어요. 또 다른 새로운 DLC인 별 보러 가자 DLC가 나왔다고 해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DLC도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이거 새우야? 되게 맛있게 생겼다. 별 보러 가자 첫 번째 스테이지. 이제 한 입 먹은 음식을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딱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이게 딱 맞는 느낌이 아닌데? 어? 아, 이게 휘적휘적 하니까 갑자기 좀 빨려 들어가듯이 자리 잡는 곳이 있어요. 어? 뭐야? 어? 왜 겹...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아버렸어! 아! 쌓아놓고 먹은 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구나. 아니요, 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재료를 다 막... 아... 아... 야, 분류법이 3개야? 뭐야? 근데 우리의 플레이 방식이 갑자기 다시 떠올랐죠. 일단은 이제 다른 분류법 찾지 말고 쭉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플레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정리법을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음식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건가 봐요. 이번엔 식기네요. 이런 식기... 에?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 약간 지금 얘가 손잡이가 이렇게 반반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오른쪽은 약간 철제 손잡이들, 그니? 이렇게 딱 보이죠, 이 벌써부터 분류법이. 기가 막히지. 왼쪽은 목재 손잡이, 오른쪽은 철제 손잡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외에 다른 분류법도 굉장히 많아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도 정신병이 걸린 건가? 이런 건 좀 정리하고 싶게 생기긴 했다. 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네? 일단은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마마마야! 이거다 이거다. 손이 일단 무늬, 이 색깔 무늬로만 봤을 땐 이게 배합이 맞는데. 그러면 무늬 보지 말고 색깔로만 분류를 해보자. 개판이야. 됐는데? 일단 이거는 한 세트 완성이 됐고, 오랜만에 느끼는 이 답답함이 너무 좋다고? 와씨, 야 너도 나랑 손잡고 병원 좀 가자. 아, 이 게임이 너무 무서워. 사람을 미치게 해. 이걸 이렇게 내리고. 됐죠? 됐잖아. 이쪽 됐고, 이쪽 됐고, 이제 뭐야, 이게 된 거야? 아, 됐네. 이렇게 이어지네. 아, 이게 색깔이 너무 따로 놀아가지고 이렇게는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네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분류를 이따위로 한다고? 아, 색이 너무 따로 놀아. 아, 이건 용납이 아니야. 다시 찾아야 되겠어. 다른 조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 뭔가 갈색으로 표현이 될 것 같거든? 그지? 일단 갈색으로 이렇게 지금
지금 너무 이것과 이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다른 곳에다가 써도 될 것 같긴 해. 맨 오른쪽 아래를 맨 왼쪽으로 옮기면 검정색이 맞을 것 같다고? 어, 검정색은 이렇게가 자연스럽네요. 확실히. 어? 그럼 이걸 여기로. 야! 김호재!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이뻐 보이지. 아유, 시원하다. 아, 어떡하지? 나도 진짜 단단히 미친 건가? 아, 왜 기분이 좋아지지? 오, 옥수수. 우리 히쁨이가 완전 좋아하겠는데? 히쁨이가 또 옥수수 매니아여가. 뭐야? 설마 다 먹은 부위로만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나? 아, 너무 더러워. 버려. 이게 뭐야? 뒤에 멀쩡한 면들 다 놔두고 이렇게 파먹은 것만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게 정리라고? 아우 진짜. 세상에. 자, 다음 스테이지. 쇼. 오. 오, 이게 좀 좋은데 느낌이. 오. 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왜 안 들어가지지? 아, 이거구나. 어? 지금 테두리에 약간 밝은 구간이 있어. 어, 여기 이렇게 꽂아놓으면 될 것 같아. 정리 끝! 어? 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검은 테두리에 이 나뭇잎을 두지 말고 이것들도 다 이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실루엣에 둬보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분류법이 3개나 있어. 저 검은색 테두리에 들어가. 와! 야, 나 이거 바로 알 것 같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 나뭇잎을 기점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봐! 이렇게 들어가잖아! 안에 들어간다니까? 제일 큰 거를 여기다가 두고, 그 위에다 이걸 두고, 오케이.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아, 이, 잘못 뒀었네? 이게 여기구나. 너 나와봐, 좀! 작은 나뭇잎들은 어디다가 둬야 되냐, 이거. 어? 어? 아니? 아, 기가 막혀요. 야, 씨. 요, 씨. 마지막. 이거 어디다가 둬? 엉아. 야. 아, 좋다. 그냥 난 미친 걸 받아들일래. 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분류법인데? 너무 깔끔한데요? 오케이, 다음. 뭐야? 아니. 이거 또 고양이가 부셨나보다, 이거. 어, 설마 이걸 부셔서 여기에다가 꽂아 넣어야 돼? 어, 맞나봐! 어머! 이건 진짜 정신병이 맞아! 부족한 파츠를 메꾸기 위해서 부셔버린다고? 근데 왜 딱 맞는 건데? 난 좀 소름이야. 이게 되는 게 더 신기하네. 실은 주인공이 미쳐버린 건 정리를 하게끔 유도한 이 물체들 때문이 아닐까? 주인공은 원래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계속 이제 귓가에 속삭이는 거지. 이 물건들이 마치 SCP마냥. 완성! 어? 설마. 어휴. 다. 어? 뭐야? 어? 넌 누구야? 어? 둘째가 생겼나봐. 어? 아니, 귀염둥이? 귀염둥이가 더블! 항아리도 다행히 안 부서졌군요.
어, 뭐야. 귀여워. 다마고치 추억이네. 에? 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 강아지의 상태가 바뀌는데. 어? 이거 설마 다 같은 동일한 감정 표현으로. 얘는 자는 거밖에 안 하네? 다 잔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분류법이. 혹시 그 키링의 길이? 맞아? 와, 어지럽네. 어, 그리고 또 보여요. 지금 보니까 알에서 동글동글한 알에서 조금씩 펭귄으로 변해지는 게 보여. 보여. 어, 나 미쳤나봐.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이게 보인다고? 어, 무서워. 내 자신 무서워. 일단 별이 분류법이 무려 다섯 개나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어? 왜 그랬어? 여기다, 그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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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기다. 누가 봐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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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여기다. 여기다. 아, 아닌가? 이거 조금 애매하네. 살짝 모자라. 여기 맞는 듯? 여기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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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리가 되고 있죠? 아니? 아니? 그 생김새 보소? 정말 넣고 싶게 생... 너 뭐야? 정말 넣고 싶게 생겼군. 넌 뭐야? 이건 진짜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건 여기 아니야. 이게 어딜까? 여기다. 이게 어딜까? 여기네. 그러면 여기고 여기지. 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게 거슬렸어요. 한번 정리하면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아직도 뭐 더 할 게 그래.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미치면 나도 기분이가 나쁘죠? 됐죠? 또 뭐? 왜 또 뭐가 불만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거 같은데? 이거 순서를 바꿔볼까? 엥? 뭐야? 이게 맞다고? 내가 지금 좀 덜 미친 건가? 난 왜 이게 이 순서여야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야, 우리 아직 정상인인가 봐! 다행이다! 야, 우리 아직 벗어날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넘어갑시다. 이거는 되게 쉬워 보이네요, 그죠? 방금 공이 찌부러져 있지 않았어? 아, 뭐야, 이거 귀여워. 집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네? 좋아. 뭐, 크기별로? 일단, 제일 만만한 거죠? 크기별로? 이게 조금 더 작네? 끝. Easy. 자, 넘어가고. 이게 뭐야? 물이 차오르잖아? 이건 얼음이고. 이렇게 넣으면 수위가 올라요. 헉!
수위 높은 방송 플레임 TV. 수위를 맞추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어? 어? 어떻게 하면 수위를 맞출 수 있을까? 됐죠! 역시 수위는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방송도 오래 가고 그러는 거. 뭔 소리니? 아, 너 얼음 되게 개판이네. 아, 좀 불편한데. 일단 넘어가자. 오, 피자. 아, 갑자기 피자가 확 땡기네 또. 최근에 히쁨이가 피자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를 사러 갔는데, 히쁨이가 고구마 피자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고구마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래. 그래가지고 내가 고구마 피자 먹자 했을 때 맨날 싫다고 했었거든. 근데 히쁨이가 내가 맨날 피자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니까 오늘 고구마 피자 먹을까? 이러는 거야. 진짜 졸라 스윗하지 않나요? 그래 내가 응 하고 고구마 피자를 오랜만에 시켜 먹었어. 근데 너무 맛이가 좋은 거야. 나 진짜 살짝 눈물 날 뻔했잖아. 햄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왜 올리브에서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냐? 혹시 단추예요? 왜 플라스틱 소리가 들리지? 일단 종류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망한 것 같죠? 지금 개수만 봤을 때에는 6개씩 있는 것과 12개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한 피자에 햄 2개, 피망 2개. 이건 뭘까요? 루꼴라인가? 이거 하나, 베이컨 하나, 양송이 하나, 올리브 하나. 아, 바질. 바질. 그렇게 한번 분배를 해봅시다. 되게 귀찮네요. 뭐야? 아, 왜 클리어가 돼버려? 이렇게 개떡같이 피자를 만들었는데! 아, 일단 분배를 했으니까 위치를 조정을 이제 슬 해야겠다 했는데 분류만 해놓으니까 바로 그냥 통과! 이렇게 되네. 아, 얘도 덜 미쳤어. 그래, 얘도 정상인이 맞다니까. 이게 물건이 문제였네.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통 정리하기. 근데 이번엔 일단 좀 쉬워 보이네요. 반찬통 뚜껑 통일로 한번 해보자고. 짜자잔. 뭐지? 왜 안 되지? 뭘 또 바라는 게 있으신가? 근데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거 곰팡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곰팡이 쓴 것 같은데? 아, 빨주노초 파순 아니냐고? 빨주노초파. 야! 나 아직 정상인이야. 오케이. 야, 내일 병원 예약 취소해. 괜찮아, 나. 나 아직 정상인. 이제 보정. 스테인글라스네요. 이것도 대충 분류법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고. 뭐야? 네 개가 세트네? 그리고 옆으로 옮길 수도 없어. 뭐하는 거야? 선택지가 없잖아. 이거 뭐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선을 겹쳐서 이제 이쁜 그림을 만들어야 되나? 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한 칸씩 이렇게 겹쳐지거든? 야! 나 보인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겹치면 같은 문이 나와. 그지? 뭐야? 야, 뭐야? 진짜 미쳤어? 뭐야? 셋째까지?
아 뭐야 귀여워. 승이 잔뜩 났네. 어 이번엔 분류법이 하나였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야? 와. 야 나 다시 병원 예약해. 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 정상인의 범주가 아닌가 봐. 자 다음 이거는 일단 높낮이 로 분류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요. 끝. 아니고요. 어? 뭐야? 뽑! 야 이제 모종까지 뽑아서? 이야 진심이네. 응? 된 거 아니야? 아 꽃순 꽃의 개수. 어 아닌가? 왜 안 되지? 아 밑에가 꽃의 개수가 있네? 오케이. 그럼 높이는 안 맞아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게 꽃 하나인데 됐지? 자 이제 화분에 식물이 매칭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면 그렇지! 와 이게 분류법이 다섯 개나 있다고? 와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와 색종이다. 와 색종이. 야 요즘 애들 색종이 접기 하냐?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EBS에서 색종이 접기 마스터 하신 아저씨분 계셨는데 나 그분이 성함을 몰라. 그분 덕에 애들이 진짜 종이접기 많이 했었지. 지금 여기 보드에 있는 칼집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있다. 오케이. 이거 왠지 이쪽일 것 같아. 어이 맞아버렸죠? 일단 각진 거부터 좀 찾아보자. 어? 이거 흔히? 되고 있다니까?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저 이 사이에 들어갈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이거지. 거지 이거지. 진짜 개 그지 같네. 장어다. 무섭지. 나 이거 오늘 내로 맞출 수 있을까 얘들아? 나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 응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조그만 게 없는데? 딱 맞네? 강아지 귀여워. 여기고 이게 여긴가? 어? 이게 맞다고? 오! 예. 꽉 찼구만. 기분이가 좋아요. 뭐야? 벌레야? 진짜 벌레야? 어 뭐야 징그러. 날려보내.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 엥? 뭘까? 일단 이렇게 눌러보면 배떼지에 그 검은 줄이 있거든? 전부 다? 얜 없네. 1, 2, 3, 4, 5, 6, 7, 8 이니까 이게 5. 1, 2, 3, 4, 5 나와. 넌 3. 넌 0. 뭐야 네가 0이라고? 네가 0이면 1, 2, 3, 4인데? 와 넌 1, 2, 3, 4 5, 6, 7. 7이 제일 많은 건가 보다. 얘가 1. 얘가 3. 4. 1, 2, 3, 4, 5, 6. 여기 맞지? 2. 어! 맞았어! 오! 근데 나 이 스테이지는 더 하고 싶지가 않아. 매우 싫어. 왜 벌레 갖고 난리야? 와,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여기에다 넣어야 돼 지금. 큰일 났어. 빨리빨리 둬야 돼. 이거 안 두면 혼나. 이거 큰일 나.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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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들어가죠? 요, 아, 이 긴 작대기가 여기. 이건 어디에다가 놓지? 얘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와봐.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 이게 여기네. 이게? 여기 있고. 이게? 깨? 까리 깨 깨. 어? 이거 어디다가 넣어? 여기 통에다가 넣어야 되나 보다. 연필. 이게 뭐야? 버려 좀! 저도 어떻게 깎았어? 손으로 깎았나? 우와 딱 들어가네. 이거 좀 기분 좋을지도. 엉? 혹시 이거 여기에 들어가요? 어? 아 여기에 전부 다 올려놓거나 필통에 전부 다 넣어놓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 이번에는 여기 도면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걸로 가보자.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 여기고요. 자 이제 연필이 문제인데. 컴퍼스 옆 여기. 어? 응?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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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왜 정리가 안 끝나지? 지금 일단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냥 필통에 다 쳐넣자. 어 필통에 넣는 방법을 씁시다. 그냥 오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지금 필통 안에서는 되네. 이걸 어디다가 놓지? 아 여기? 됐어. 아니 진짜 아니 뚜껑을 닫아야 되는 건가? 아니 다 정리를 했는데도 안 된 악나 이게 있었고요. 어 필통에다가 놓는 건 되네. 아 근데 진짜 모르겠네. 왜 여기 도면 위에 놓는 건 안 됐었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닌가? 이거 놓는 곳이 여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여기 쏙 들어가긴 하거든? 힌트가 있을까요? 어 힌트 있다요. 한번 보자. 지워 지워. 이거 말고 다음 거. 어? 야! 이거 벌려져? 아니! 이거를 누를 수가 있었네. 근데 왜 또 클리어 안 돼? 아, 이거 분리가 돼. 야! 아, 뭐야! 아, 너무 엇가요!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게임. 야,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야, 지금까지는 맨날 드래그로만 알려주다가 클릭해서 상호작용 된다는 거를. 아, 이 빨간 버튼. 이 빨간 표시. 한 번쯤은 의심해 볼만도 했는데 여전히 난 납득이 안 돼. 아, 넘어가, 넘어가. 난 정상인이 맞아. 어, 병원 취소해야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돌릴 수 있네요? 어? 아래를 돌리면 그 위에 있는 게 같이 돌아가네. 일단 이 줄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전혀 모르겠군. 일단 줄기를 맞춰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맞춰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와서 어, 이 그림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병 위치 바꿀 수 있네?
아니 아까 안 됐잖아. 어? 지금 또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병을 야 병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해. 아 뚜껑을 잡으면 들리네요. 뚜껑을 잡으면 아이씨 개새. 조금만 더 힘을 내. 다 했어. 야 됐다. 아우씨 뚜껑을 잡아야 옮겨진다니 이거 갈수록 좀 짜증나는데요. 자 다음 거. 얘네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이디어가 다 됐어. 그래서 계속 복잡한 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손잡이 색깔과 맞는 거 를 넣어보자. 나무. 뭐야 베이컨이야? 몰라 나무같이 생겼으니까 나무로 넣어. 어우 나 눈 아픈데? 어우 눈이야. 이게 회색 계열인가요? 이게 뭘까요? 이거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오케이! 알겠어! 야! 이거 색깔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재질이 맞고 재질이랑 색깔은 관련이 없어. 이거 고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무. 어? 아니 그리고 여기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난 고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는 거 보면 이게 이 자리가 맞단 얘긴데. 와 이건 진짜 너무 난해해서 전혀 모르겠다. 힌트 한번 볼까요? 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데? 이게 뭐야 씨. 아니 뭐 통일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모양 맞추는 건데? 일단 여기가 금속류인 것 같고 여기가 목재 여기가 유리 여기가 자연? 자연의 느낌이고 여기가 플라스틱인가? 플라스틱인데 왜 고무줄이 들어있어? 일단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유리가 아닌데 유리에 넣어버렸네. 이게 자연물이죠? 자연물 일단 넣어. 방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았는데? 어 이거 자리 잡았다 야. 오케이 일단 자연부터 그러면. 내가 늙어서 사고가 유연해지지 못한 걸까? 아니면 이 게임이 억까인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억까 억까 10억까 아주 억까예요. 그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지 지금. 둘 다라고? 다 나가. 일단 유리 쪽. 유리 구슬로 깨진 유리 파편들 모아서 여기다가 전시해 놓는 거야? 진짜 미친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네. 진짜 미치셨나요? 너네 이거 병 이름이 뭔지 알아? 바로 정신병이야. 다 넣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어, 딱 들어갔어. 그지? 호루라기? 이게 여긴가? 아하! 그럼 옷은? 여기가 아닌가 봐. 오른쪽 위? 와, 진짜 개 사이코패스! 와, 진짜 개열받네, 게임. 정신병이라고! 내가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이라고 병원 좀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나뭇가진 서랍장에다가 왜 집어넣는 거야? 빈자리가 불편해서 갖고 왔어?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는 거?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다 뭘 넣... 아 그 다음에 이건가 보다. 여기에 넣으려고 이거 이 자식 연필 일부러 부러뜨렸다. 얘네 장담한다 이거. 오우 깔끔해요. 오우 깔끔해요. 이제 나머지 이 플라스틱류 이걸 여기에다가 넣어봅시다. 펜 뚜껑 껴지냐고? 그러네? 다 했다.
야, 좀 다 내려봐. 아, 내려서 정리된 모습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더 이상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게 참 아쉬워요. 어쨌거나 아, 야, 이번 스테이지 힘들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죠. 커튼. 응? 뭐야? 이거 그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 같이 딸려오고 난리야? 병원을 가야 돼,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 됐다. 안녕. 그래, 네가 나올 줄 알았다. 귀염둥이 쓰다듬어주지. 어, 뭐야? 꼬리가. 어? 엥? 뭐야? 꼬리가 무한증식하고 있어? 너 드디어 구미호로 진화... 넌 아이돌 연습생이니? 뭐 무대 준비해? 뒤에 두 마리가 더 있는데? 와, 스핑크스다. 고양이를 몇 마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저 정도 고양이 키우려면 진짜 깔끔한 성격이기는 해야 되겠다. 애들 다 부수고 다니잖아. 털도 엄청 많이 날릴 테고. 그래서 주인공이, 아, 고양이가 문제였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뭐야? 얘 갑자기 여기로 탁 들어맞았... 어? 뭐야? 아, 크기별로 정리요. 얘는 왜 안 들어가죠? 어, 됐다. 왜 묘하게 안 맞는 느낌이지? 왜 딱 안 들어가? 왜? 왜? 뭐가 문제야? 일단 여기 이렇게 세 슬롯을 넣을 수 있어. 뭘까? 책갈피 위치가 지금 다 다르네. 중앙으로 되어 있는 애들. 중앙이 얘야? 어? 색깔이 안 맞는데? 상관없나? 됐다. 다행이다. 돼서. 이 정도는 봐주는구나, 제작진아. 나 이거 여기로 옮겨야 되는 줄 알고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 통과를 해주는구나. 다행이다. 또 분류법이 다섯 가지야. 야, 이건 또 뭐니? 누가 봐도 이건 여기야. 그죠? 이게 여긴가? 그런 거 같지? 닫을 수 있네? 아유, 씨. 뭐야, 이건? 껌 같은 게 붙어 있어. 버려. 안 버려지네.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스티커 있으면 막 버려지고 그랬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주인공은 정상이었어. 이건 여기구나. 뭐야? 짝대기를 어디다가 놓지? 여기구먼? 이거 뭐 글루스틱인가? 야, 스티커 재활용하는 거야 지금? 와, 나 진짜 무서워 얘들아. 글루건에도 스티커가 있어? 어닛! 어닛! 설마... 먹다 남은 껌은 이곳을 채우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뭐야? 아! 아, 뭐야? 아니, 돌아가는 거였어? 이건 어디다가... 이거 어디다가 두지? 아, 여기? 와!
진짜 상또라이. 자, 이제 스티커를 찾을 때입니다. 아, 이거 더 돌려보자고. 아, 오! 오, 예리했다. 왜 하나만 했을 거라고 확신했지, 내가? 오케이. 잘 정리됐네. 아씨. 진짜 이런 거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쁘긴 이쁘네요. 정리되니까. 잠깐만, 이거 레벨 몇, 얼마나 했냐? 야, 고작 26%를 했다고? 지금까지? 4분의 1밖에 안 했다고? 와, 대박. 야, 이번 DLC 완전 해작인 하다. 그리고 별을 몇 개 모았냐에 따라서 열리는 스테이지가 따로 있네요? 뭐지? 자, 해보자. 여기 새겨져 있는 무늬들? 마른 목? 여기는 동그라미? 여긴 네모. 이거 동그라미. 된 거 아니야? 무늬 크기 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늬의 크기 순. 그러네.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있네, 지금 보니까. 하고, 제일 작은 거. 됐다! 오케이! 와, 점점 어려워지네. 대박.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일단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깊게 하지 마, 생각! 그냥 넘어가, 제발. 이거 누가 봐도 여기 같은데? 그지! 딱 맞지. 찰싹. 지금 이 가운데 피규어를 전부 다 넣어야 하는 걸까? 초록색이 채찍엽 아니냐고? 아, 왼쪽 여기. 쩍벌남. 여기다. 그지? 여기다. 그지? 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왜 하나둘씩 맞는 건데? 이것도 맞아. 여기도 맞아! 여기도 맞아! 아니, 이거 찍어서 맞추는 느낌인데? 아니, 이것도 맞고? 아니, 이것도 맞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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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와.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중앙 콜렉션을 제일 먼저 맞췄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비우고 나머지는 색깔별로 뭐 분류해놓는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거는 색깔 분류인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초록색 위주로 한번 담아보자. 대충 담어. 그럼 여기를 하늘색으로 하자. 여기를 파란색으로 하자. 여기를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를 갈색으로 하죠. 오, 되게 딱 깔끔하게 맞네요, 그죠? 뭐야? 개떡같이 정리했는데 색깔만 맞아도 이게 통과가 되네? 그리고 색깔은 안 맞아도 그림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림 맞춘 거랑 이 밑에 노란색 라벨? 맞춰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분류법이 있겠죠? 아니면 크기별로? 여기 작은 거 제일 큰 거,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런 식이지 않을까. 넘어가자. 호잇? 갖고 싶어? 하나씩 들었다 놨다 하니까 고양이들이 막. 뭐야? 이게 끝이야? 야야! 주인장 아이디어 다 바닥났다. 큰일 났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힘든 것들이 나오던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뭐야 이거? 여기 안에다 뭘 넣어야 되나? 이거 왜 열리지? 어? 어? 핸드폰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네? 일단 체크해둡시다. 노란색 부분을 누르면 상호작용이 오 길어졌다 짧아졌다. 어? 접어지고 어? 압축이 되고 어? 어? 이건 누가 봐도 여기다 그지? 야 이게 세울 수 있네. 와 정리를 위해서 커터칼을 빼서 보관을 한다고? 에바야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또라이겠어 굉장히. 이것도 길이를 맞추기 위해 펼친다? 설마 이거 이렇게 접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펼친다고? 설마 설마 어? 어? 이건 혼돈을 주기 위한 페이크였던 건가? 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어? 이게 여긴가? 어?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기네 그지? 이거 이렇게 펼치고 이거를 이렇게 오 야 머리 잘 썼다. 약간 여기 이곳에 둘 수 있는 물건을 경우의 수를 둠으로 인해서 조금 더 혼란스럽게. 난 커터칼을 꺼내놓는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어우 다행이다. 얘도 좀 생각이 있는 애였구나. 함정이 있었어. 좋아. 뭐지? 이게 뭘까요? 용도가. 난 처음 보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나무의 결이 이렇게네. 그지? 누가 봐도 요런 느낌이야. 어?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요.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여기네? 이건 뭐지? 어? 일단 들어가. 빛인가봐요. 오,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한 필인가봐. 신기하네. 어? 뭐니? 이게 맞다고? 여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게 없나? 여기 있네. 어? 이게 맞아? 뭐야? 야 손잡이. 아! 돌릴 수 있구나! 아! 뭐였지? 맞자! 이게 여기지 않을까? 아 딱 맞네. 미쳤네. 이게 여긴가? 좋아다. 아코디언을 여기에다가 늘려버리기. 그렇지. 어? 누가 봐도 여기. 근데 얘네 볼 때마다 약간 그 SCP의 파티고어 생각나지 않아요?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지지? 내가 지금 뭔가 배치를 잘못한 걸까? 이걸 펼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변수인데. 아니 근데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여기로 들어가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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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잖아 여기 맞잖아. 왜 아까 안 들어가졌는데? 됐다. 오케이. 아씨 짜증나게 여기 아까 맞았는데 정확하게 줬는데 지금 이것도 살짝 불편하거든. 나 좀 더 빼고 싶거든. 어? 아까가 딱이었는데 말이야 안 들어가져주고. 와 이번엔 빛 정리네요. 응? 뭐야 서랍에 넣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무 이 나이트 해보니까 어 이거 봐 싹 들어가는데? 아 근데 빛 진짜 많다. 아 속이 막 상할라 그러네. 이거 접히는 거야? 하지만 이 지금은 펴져 있어야 할 때. 야 이 정도면 나이테를 정리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돌연변이 나무 키운 거 아니야? 이제 생명공학까지 마스터해서 정리를 위해서. 난 너무 무서워. 다 어? 어? 다 안 했어? 왜 클리어가 뭐 하나 펼쳐야 될 것 같다고? 가운데 작은 거. 아 이거 펼치는 용도구나. 아하! 아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긴 했어. 어 아 저 빛이었구나.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또 한참 고생했겠네요. 뭐야 버그야 막 이러고 왜 안 돼? 누가 봐도 통 여기 마늘? 마늘이 구급 상자 함에 왜 있어? 우와 H 모양의 데일 밴드가 있어요. 아 정리하려고 자른 건가? 당 떨어졌을 때 먹는 키세스인가요 이거? 신기한 거 많네. 생강도 있네. 야, 항생제에 필요한 재료 여기다 다 넣어놨네. 이거 뭐 나중에 직접 만드시게요? 아니 그냥 얼추 넣어보고 있는 건데 왜 다 맞는 거지? 이제 안 맞네. 아까 맞을 때가 좋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여길 것 같다고? 아니 아니 이거 나오는 거였어. 그렇군. 어쩐지 걸쳐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렇구만 그렇구만. 와 생강이 여기 딱 들어가네. 소름. 여기 아래쪽에 딱 봐도 마늘이 들어갈 것 같다고? 와씨 어떻게 봤냐? 나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똑똑하구만. 여긴가 보다. 이게 또 희한하게 살짝 비스듬하게 있단 말이야 이 스포이드는. 스포이드가 병에 쏙 들어갈 것 같다고? 아 여기? 에? 뭐야 뚜껑이 닫히네. 안 들어가져요. 대신에 뚜껑이 닫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 아 이건가? 아! 아! 대박! 아니 뚜껑이 다 짝이 있나 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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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뚜껑은? 여기군! 이요! 남은 생강이 가위 옆 같다고? 오! 예! 기가 막혀. 검은 병이 생강 밑에 아니냐고? 뭔가? 와! 아니 어떻게 보는 거야 너네? 진짜 신기하네.
대단하다 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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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다고? 오! 오! 뭐야 겹쳐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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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요. 내 구급함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모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뭐지? 어? 징그러워. 에? 어? 여기 딱 들어가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딱 여기에 들어가죠? 대박. 이번에도 페이크가 있군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맞아죠. 근데 더 딱 맞는 게 여기 있네? 너 나와. 너 들어가. 미쳤다. 이건 높낮이 조절이 안 돼? 용수철이 빠지네? 뭐 어떻게 접는 거야 이거? 모가지를 이렇게 어! 들어가지네? 얘도 뭔가 변신하지 않을까? 얘는 변신이 안 되나? 이런 변신이 왜 안 돼? 어? 이 친구한테 팔을 달아줄 수 있네요? 이 상태에서 머리 못 꺼내나요? 우와, 얜 뭐야? 이거 누구한테 씌워줘야 되는 거지? 얘인가? 어! 어, 어, 어. 딱 맞네. 우와! 멋있다. 세 개를 겹쳐놓으니까 합체가 됐는데요? 에? 웃고 있네? 이게 맞나 보다. 용수철은. 에? 야,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나오고, 얘가 여기가 맞아. 왜냐면 용수철 자리가 여기거든. 아닌가요? 그리고 얘가 대가리를 꺼내서, 여기에 삭 들어가. 대가리 빼기! 여기 아닌데. 아. 이 하트는 뭘까? 왼쪽 아래 하트 로봇 있잖아요. 아, 아 여기에 수납하는 거구나. 아 뭔가 했다. 왜 이걸 눈치를 못 챘지? 난 바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아 얘 태엽을 돌리고 가슴을 누르면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어? 뭐야 이거 그냥 태엽이 빠져버리는데? 에? 이 태엽을 다른 누군가한테 꽂아줄 수 있나? 뭐 뒤집어 쓰네 박스 누르면 팔다리 튀어나와요. 멋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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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는데? 그럼 얘를. 아니 이거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태엽을 빼고 눌러보라고? 아 태엽이 박혀있어서 안 돌아가는 거였나 보다. 그럼 얘는 여기가 맞네. 얘도 여기가 맞고 얘가 여긴가 보다. 그럼 이건? 여기 같이 들어가. 어? 어? 와! 대박! 이번 퍼즐 좀 재밌었다. 이게 이렇게? 와 근데 이거 방향 잘못 잡았으면은 절대 못 깼겠는데요? 좀 운이 좋았어요. 우리 장작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좋다. 역시 게임은 같이 해야 재밌지. 에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거나 좀 막쑤셔 넣지 말고 생각을 하고 보자 볼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거저거 시도를 무조건 해봐야 돼요. 멀뚱멀뚱 있지 말고. 내가 삽질하는 게 아니야. 다 의미가 있는 짓이라고. 오. 뭐야? 별이 안 나오고 다음 서랍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연속 스테이지인가 봐요. 칼을 어떻게 꺼내지? 칼 꺼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무지개, 빨, 주, 노초파. 이게 노란색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일단 클리어 안 됨. 어떻게 해야 될까? 문양? 문양이 의미가 있나? 이건 항아리. 이건 엉덩이에 낀 접시. 뭐요? 이건 방패. 이건 언더테일. 어? 이건 그릇의 다이아몬드. 제일 아래쪽에 쇠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위치가 다들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 가장 왼쪽은 이거구나. 가장 왼쪽 그다음 거 중 어 뭐야 바 어 뭐야.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이제 칼이 나와 불었어. 어. 오! 어, 계속 규칙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나 봐. 이야! 나 똑똑해요. 그 뭐야? 다시 정리? 엥? 이게 무슨 이번엔 다른 문양을 만들어야 되나 봐. 아! 야, 대박. 중앙에 어떤 게 생기냐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지가 정해지나 봐요. 요렇게. 이건 뭘까? 라이터인가? 자물쇠. 뭐지? 열쇠 구멍? 아, 열쇠 구멍이구나. 전체 문양이 아니라. 네모. 반원 위쪽. 타원. 반원 아래쪽. 단풍나무 모양. 오 마이 갓! 게임이 맞다. 자, 이번엔 열쇠 끝부분의 모양이 여기와 일치하게. 이거. 오케이. 오. 다시 나왔고요. 이번엔 길이인 것 같아요. 길이. 열쇠 길이지 않을까? 오, 맞네! 열쇠 길이 맞네, 맞네. 열쇠 길이랑 바라보는 방향. 자, 이번에는요. 됐다. 열쇠? 아, 시계? 안 열려. 일단 차이점은 문양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고 이 꼭지점 개수가 다르네요. 이게 3, 4, 5. 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침반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수평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클리어가 됐어? 왜? 뭐했어? 왜? 왜 클리어가 됐냐고. 갑자기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그래요? 돌아가는 속도. 어? 아니야. 위치에 고정되는 게 있어. 오케이. 클리어 한 거야? 어. 내놔 별. 고마워.
이런 씨.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야! 저 뉘집 고양이야. 1편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 고양이. 요호! 뭐야? 아니? 지구에 내 해까지 뚫고 들어가서! 정리해!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 정리해! 그럴 리가 없잖아. 자, DLC의 일반적인 루트,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지를 다 한 번씩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엔딩 크레딧에 도달을 한 것 같네요. DLC가, 이번 DLC가 진짜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분량이 굉장히 해절한 말이죠. 우리의 진도는 지금 전체 DLC의 전체에서 한 30% 정도밖에 클리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다음 2부에서 보도록 하죠.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또 3부로 늘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 이번에 나온 DLC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더 줬으면은 훨씬 더 즐겁게 플레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상호작용이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땐 조금 빡치긴 했어요. 어쨌든 간 여전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서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레벨 좀 볼까? 이렇게 지금 챌린지 모드, 아까처럼 뭐 하나를 정리를 했을 때 바로 클리어 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계속 나왔잖아. 그런 특수 스테이지가 지금 다섯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별을 모아서 저거를 나중에 하나씩 다 해보자고. 지금은 38% 달성률이네요. 야, 이번 DLC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이거 미쳤다, 미쳤어. 90개 언제 다 모아? 미치. 자, A Little to the Left 별 보러 가자 DLC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자자.